네. 안녕하세요. 예, 유튜브 삐라입니다. 예, 지금 7월 1일 2시 32분, 예, 토크쇼 방송 중이지롱. 네, 앞으로 방송, 예, 7월 달 방송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규 이제 오버워치 방송 시간은 오후 9시 시작해서 12시 끝나고, 그 뒤에는 이제 토크쇼 할 생각이고, 주말 같은 경우는 9시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오버워치 말고 다른 걸할 거면은 웬만하면 낮에 할 생각이에요. 예. 배틀그라운드나 뭐, 예. 낮 방송은 그건 내 자유지만 되도록이면 한 그러니까 9시에 키기 전에 한 2시쯤? 예, 한 1시, 2시, 점심시간,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, 뭐 심심하신 분들을 볼수 있도록, 예, 한그 2시간 정도, 2시간에서 3시간 정도, 저녁 시간에 뭔가 방해가 안 되게끔, 예. 여튼, 이제 오버워치 방송은 평일은 9시, 주말은 더 일찍 할수 있도록, 뭐 7시쯤, 예, 그래서 12시까지, 주말은 뭐한 5시간, 4시간 정도 하고, 평일은 3시간, 네,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, 이거를 왜 시간을 정해놓냐면은 제가 이제 트위치는 항상 제가 올려놨었는데 이제 동시송출 하잖아요. 그리고 약간 뭔가 좀 해보니까 원래는 트위치를 좀더 비중을 뒀다면은 유튜브가 좀더 많이 보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예. 많이 보는데 좀더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는둘다 열심히 해야죠. 예. 여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지. 예, 트위치도 열심히 할 겁니다. 하여튼 예, 트위치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방송 시간을 정해놔야 이게 사람들이 아 9시에 삐라 방송하지 꼭 무슨 무한도전 챙겨보는 것처럼 몇 시에 하는 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좋거든요. 저도 이제 방송을 맨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면은 맨날 방송 또 들쭉날쭉 잠도 못 자고 예, 뭐 일상생활도 못하고 이러니까 방송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윈윈 서로 네 네 네. 그니깐요 예어예 네. 맞죠 방송을 9시에 키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평소에 이제 몇 시에 뭐 약속 같은 거 취소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. 네. 그러면은, 네. 서로 좋겠죠? 삐라 방송 9시 안에 보러 가야지. 네. 원래 같은 경우는, 네. 방송을, 이 새끼가 도대체 언제 키지? 이러다가, 에라이 안 볼래. 그냥 오늘 자야겠다. 이랬는데, 이제 방송을 정규, 이제 그게 되니까요. 네. 여튼 보러 오시라고요. 예. 안 보러 올건 뭐, 말고. 하여튼 요약을 하자면 낮에는 뭐 다른 게임을 한다. 보통 1시에 2시 시작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. 그 뒤에 오버워치는 무조건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. 주말에는 좀더 일찍. 예. 그렇게 끝. 그리고 오버워치 끝나면은 토크쇼. 예. 그리고 토크쇼에는 어떤 걸 하느냐? 뭐 이야기를 하던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화데이트. 그리고 유튜브 제목 같은 거.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.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유튜브 제목이 좀 뭔가 하자가 있다. 그리고 썸네일이 하자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같이 토크쇼 때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제목을 만드는 시간. 그리고 뭐, 이제 토크쇼 때는 좀 약간 가벼운 게임. 뭐, 플래시 게임이라든지 오늘 뭐, 비비비게 뭐, 무슨 뭐, 때밀이 왕인가 뭐, 때부자. 예. 강부장가 떼부장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거 했었는데 예, 모르겠고요. 예. 그리고 뭐 앞으로 손브라 강의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아 이거는 무시하세요. 예, 이건 보지 마세요. 예. 됐고. 예. 여튼 뭐또뭐뭐 있나요? 예. 뭐 이제 뭐 없죠? 예. 그럼 뭐 지금이 2시 30분인데 날이 많이 덥네요, 여러분. 이제 여름인데. 예. 저처럼 이렇게 막 더워가지고 죽을락 하지 말고 좀 시원한 데좀 가시고 예, 좀 찾게 사세요. 예.
그리고 뭐 여행도 가시고, 네, 여름에 부산 사시는 분들은 뭐 일본 내연목이 있다니까 조심하시고, 항상 이제 밥도 챙겨 먹고 꼬박꼬박, 예, 한 번씩 뭐 유튜브 올리면은 보시고, 실시간 뭐 시간 있으면은 보시고, 뭐 예, 다들 뭐 학교도 잘 댕기고 일도 잘하고 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예, 일도 잘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겠죠. 뭐 후원이든 뭐이 인생이 잘못되면은 제 방송을 못 찾아온다고. 여러분 인생이 제일 먼저입니다. 아시겠죠? 이게 본인 인생을 안 돌보고 내 방송을 본다. 그러면은 오래 못 봐요. 예. 서로 이제 오래 보려면은 본인 인생을 먼저 챙기시길 바라면서, 예. 갈까 했었는데 뭔가 더할 말이 있나요? 예. 여튼, 네. 뭐, 예, 잘 지내세요. 예. 앞으로도, 예, 재밌는 영상 올릴 테니까, 예, 기대하시고. 네, 뭐, 잘 지내세요. 예, 여름 뭐, 잘 보내세요. 뿅!